안녕하세요. 단호언니 제시예요. 오늘은 제가 프로틴 바 리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제가 미국에서 출장을 다녀와가지고 국내에서는 아직 팔지 않는 프로틴 바들을 몇 가지 사왔는데 종류별로, 브랜드별로 한번 비교를 해보고 저의 최애템을 한번 선정을 해보려고 합니다. 다이어터들 사이에서 좀 유명한 퀘스트바. 첫 번째가 퀘스트바고요. 퀘스트바는 굉장히 여러 가지 맛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저는 피넛버터를 엄청 좋아하기 때문에 이걸로 해보겠습니다. 리뷰를. 두 번째는 퓨어 프로틴이라는 바를 사왔고요. 이거는 좀 다른 맛으로 비교를 해보려고 쿠키앤크림 맛으로 가져와봤어요. 그리고 누고슬림이라는 제품도 가져와봤고요. 라즈베리 트러플 맛이에요. 또 요즘에 이제 신흥으로 떠오르고 있는 띵크띵도 가져왔어요. 이거는 브라우니 크런치 맛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노카우바라고 해서 유제품 없다라고 써있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뭘로 단백질을 만들었을지 그 원재료명을 한번 같이 볼게요. 이제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당 함량 그리고 단백질 함량이니까 퀘스트바는 설탕 1g 들어있고요. 근데 이제 보통 이런 단백질 바들은 설탕 함량을 좀 줄이기 위해서 설탕을 좀 적게 넣고 대신에 당 대체제를 많이 넣어요. 거기 포함되는 게 스테비아라는 허브가 있고 이 허브는 그 설탕의 그 단맛의 한 70%의 단맛을 내는데 천연 허브라서 당뇨 환자분들이거나 아니면 당을 줄여야 되는 분들한테 좀 각광받고 있는 허브 제품이고 비슷한 당 대체제로 에리스리톨이라는 것도 있는데 여기 퀘스트바에는 에리스리톨이 5g 들어가 있네요. 그리고 프로틴은 20g 들어가 있어요. 20g이면은 뭐 거의 닭가슴살 100g 한 팩보다 조금 덜 들어가 있는 양이고요. 성인 섭취 권장량 기준으로는 한 40% 정도에 해당하는 거예요. 아, 여기서 잠깐 단백질을 얼마나 먹어야 되나요?에 대한 팁을 드리자면은 보통 좀 이제 집에서 홈트레이닝 하시면서 다이어트 하시고 관리하시는 여성분들의 경우는 자기 몸무게 숫자에서 그램 붙여서 그 정도 드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60kg이다? 그럼 60g. 내가 뭐 49kg다? 그럼 뭐 50g? 요 정도 드시면 됩니다. 되게 근육량을 엄청 늘리려고 뭐 바디빌딩을 준비한다거나 고강도의 이제 근력 운동을 하는 게 아니라면은 그 정도 챙겨 드시면 적절하다고 해요. 그리고 퓨어 프로틴도 비슷한 단백질 함량을 가지고 있어요. 슈가는 2g, 당 알코올이 5g 정도 들어있고요. 그리고 누고슬림 같은 경우는 슈가가 2g, 프로틴도 뭐 17g 다 비슷비슷하게 한 20g 뭐 이 정도 때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는 표기하기를 other carb가 6g이라고 돼 있는데 다른 탄수화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뭔가 당 대체제가 여기에 포함되지 않나 하고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띵크띵 같은 경우는 슈가가 하나도 안 들어가 있다고 돼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번 보면은 어덜칼브도 9g 정도 그리고 당알콜도 12g 들어있어서 당이 0g이라고 해서 단맛을 내는 재료가 아무것도 들어가 있지 않다는 점. 네. 그리고 마지막 노카우바는 프로틴이 21g, 슈가가 1g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것도 당알콜이 들어가 있네요. 그러면 우선 퀘스트바부터 한번 개봉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사실 안쪽이 되게 끈적끈적해요. 그래서 이게 유청 단백질이 베이스인 그 프로틴만 다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그 피넛버터 향이 나긴 나는데 번데기 냄새 같기도 하고 약간 젓갈 냄새 같기도 한 그 묘한 그게 있어요. 일단 이거를 잘라볼게요. 맛을 볼까요? 이빨 나갈 것 같은데? 톱에서 소리 나요. 일단 되게 딱딱해요. 프로틴만은 운동하고 나서 먹어야 되니까 밖에서 먹을 일이 많잖아요. 밖에서 먹을 때는 좀 딱딱할 것 같아요. 겨울철에는. 근데 여름철에는 또 이렇게 딱딱할 것 같진 않아요. 프로틴 바들이
열에 좀 약해요. 그래서 변형이 이렇게 막 되거든요. 이건 좀 심한 것 같다. 하지만 쿠키앤크림 맛이니까. 화이트 초콜릿 청크랑 그냥 초콜릿 청크랑 막 이런 게 막 들어가 있어요. 퓨어 프로틴을 먹어보겠습니다. 저는 이 하얀색 화이트 초콜릿 청크가 너무 기대가 돼요. 이거는 퀘스트바보다는 훨씬 부드럽고요. 아무래도 초코청크가 들어있어서 좀 더 식감이 다채로워서 맛있는 것 같아요. 저는 퀘스트바보다는 이게 조금 더 나은 것 같아요. 좀 더 맛있어요. 근데 이거는 피넛버터 맛이고 이건 쿠키앤크림 맛인데 좀 공통적인 그 맛이 있어요. 약간의 기름던 맛과 그럼 이게 제 생각에는 그 당 대체제에서 나는 단맛인 것 같아요. 퓨어 프로틴도 유청 단백질이고요. 여기 안에 들어있는 초콜릿 청크도 유청 단백질을 농축해서 만든 걸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맛은 되게 둘 다 되게 맛은 있는데 하나를 다 먹었을 때 약간은 좀 물리는 맛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되게 좋은 게 그 퀘스트바나 퓨어 프로틴처럼 묻어나오지 않아요. 왜냐면 바깥에 다크초콜릿으로 한번 코팅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좀 깔끔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누구슬님은 이 청크가 되게 맛있을 것 같아요. 확실히 좀 다른 맛이 나거든요. 이 두 개는 사실 좀 비슷한 제품인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누구슬님은 확실히 식감이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는 뭐 초코바에 조금 더 가깝고요. 그 라즈베리의 그 상큼한 맛이 다크초콜릿의 단맛이랑 되게 잘 어울리고 요고슬림은 단백질원이 프로틴 믹스라고 되어 있는데 콩 단백질, 현미 단백질, 그리고 유청 단백질 이렇게 세 가지로 만들어져 있고요. 그리고 맛은 그러니까 식감이 일단 찐덕찐덕거리지가 전혀 안 나요. 그래서 되게 가볍게 경쾌하게 씹히는 맛이고요. 이거는 하나 다 먹어도 물리진 않을 것 같아요. 괜찮은 것 같아요. 다크초콜릿의 그 다크하면서 좀 중후한 단맛이랑 그 라즈베리 향의 그 상큼한 맛이 조화가 잘 돼서 좀 쉽게 질리지 않는? 저는 지금까지는 이게 제일 맛있어요. 땡큐킨이랑 요고슬림이 좀 비슷하고 퓨어프로틴이랑 퀘스트바가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이것도 묻어나오는 거 없이 깔끔하게 잘 나오는 게 약간 다크초콜릿으로 코팅이 돼 있고요. 요고슬림보다는 잘 썰리네요. 비슷한 단면을 갖고 있어요. 생긴 거는 되게 비슷한데 어떨까요? 이거는 되게 부드러워요. 누구슬림이 조금 더 딱딱하고 브라우니 맛이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우리 브라우니 과자 있잖아요. 그런 정도의 쿠키? 되게 부드럽게 먹을 수 있고 맛은 확실히 되게 달아요. 사실 맛으로 치면은 누구슬림은 약간 상큼한 맛도 있고 해가지고 좀 덜 질리는데 이거는 조금 질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식감은 씹는 거를 좋아하신다면은 누구슬림이 좋을 것 같고 부드러운 걸 좋아하신다면 핑크슬림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 다섯 개 다 사실 당이 제일 최대한 적은 걸로 사왔어요. 사실 미국에 있는 뭐 홀푸드 마켓이나 아니면 뭐 드럭스토어를 가봐도 프로틴 바 정말 다양하게 많지만 당이 되게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사실 당이 적게 들어있는 프로틴 바를 찾는 게 좀 쉽지는 않아요. 이것도 라즈베리 맛이래요. 한번 먹어볼게요. 라즈베리는 보이진 않아요. 시럽으로 들어갔나? 이거는 퓨어 프로틴의 질감에 맛이 누구슬림이에요. 그리고 되게 달아요. 이거는 현미 프로틴이랑 콩 프로틴이 들어가 있고요. 끝맛에 약간 가루 같은 게 남아요. 좀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씹기에는 이게 제일 편안해요. 제일 부드러워요. 또 스테비아랑 에리스리톨로 단맛을 냈어요. 저한테 노카오바는 좀 너무 달고요. 퓨어 프로틴이랑 퀘스트바는 맛은 괜찮은데 약간의 그 기름 쩐내? 약간 물리고요. 생크틴이랑 누구슬림이 괜찮은데 저는 굳이 하나를 선택하자면 누구슬림이 저는 왜냐면 좀 이렇게 씹는 걸 좋아하거든요. 바삭바삭하게.
그래서 오글거리는 선택할 것 같아요. 미국 놀러 가셨다가 아니면 해외 가셨다가 프로틴 바 사오고 싶을 때 어떤 거 사야 될지 모르겠다, 다 영어로 돼 있어서 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이 다섯 가지 제품이 아니라도 당 함량이랑 그리고 단백질 함량 확인을 해보시고 맞는 적절한 제품으로 선택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